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현장에서 사도행전적 역사를 바라보며 현장 캠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말미암아 현장이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28장을 보게 됩니다. 28장의 마지막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또 사도행전의 증거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도 바울처럼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존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끌려 사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냐면 나도 바울처럼 전도자의 여정을 살겠노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국민을 보니까 우리 세대들, 기성세대들이 아닌 우리 자라난 세대들, 10대 아이들, 그 아이들이 교회 가는 아이들이 3%가 채 안 된다는 통계를 보게 됐습니다. 10살부터 20살까지 교회 다닌 아이들이 3%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3%의 아이들 속에서도 복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면 그 3%의 아이들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이 동화됩니다. 이게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내려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이라는 것이 누가가 그걸 기록하면서 그 지명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사실이었고 바울의 전도자의 삶은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AD 30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AD 34년에 다메섹에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AD 44년에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복음을 깨달았지만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복음 알기 전에 먼저 각인된 것들, 뿌리된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리는 기간이 10년인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 44년에 도착해서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AD 47년에 드디어 안디옥교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지시대로 선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린 그걸 1차 세계 선교라고 말합니다. 49년. 자, 이때 바울이 증거했던 현장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그 서기오 바울을 믿게 합니다. 그 서기오 바울을 장악하고 있던 헬라어로 엘로마, 히브리어로 바 예수, 다른 말하면 꺾어버려요. 그리고 구브로를 가서 첫 번째 BCD 안덕에서
첫 번째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갑니다. 그 지역을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가 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때 1차 세계 선교였어요. 바울은 AD 49년에서 자 52년, 3년 동안 2차 세계 선교를 떠납니다. 이때가 어느 지역입니까? 유럽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 나라가 마게도냐라는 나라입니다. 수도가 데살로니가요. 그리고 배를 타서 자 아가야라는 나라에 갑니다. 그 첫 도시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예요. 3년 동안 세계 선교를 합니다. 이걸 2차 세계 선교. 그리고 바울이 바로 3차 세계 선교를 합니다. 이때가 53년에서 57년.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베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바울이 예베소에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바울의 선교 전략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유대인이고 회당입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을 따로 불러다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디서? 두란노 서원. 몇 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더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때 결심한 거예요. 이 예베소 지역의 사역을 보면서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간 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이스라엘의 법에 접촉이 안 돼요. 고소했기 때문에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투옥됩니다. 2년 동안 투옥돼요. 이때가 58년에서 60년. 그 2년 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때 총독이 첫 번째 총독이 자 벨리스였고 나중에 온 총독이 베스도였습니다. 그 베스도가 와서 다시 한번 바울을 심문할 때 무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겁니다. 그게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우리가 말 압송이 돼요. 이때가 60년이에요. 60년. 이게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가다가 유라굴로는 태풍을 만나서 힘들 때 배 위에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풍랑 속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장 우리가 볼 때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때가 61년이에요. 그러니까 63년에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미결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음에는 감옥이라는 곳에 투옥됐지만 미결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새 집을 얻어서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28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고 해요. 자, AD 30년에 마지막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의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1장 3절. 이때가 AD 30년이에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밑에 내려온 조그만 그 동산,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감람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거든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30년 만에. 그리고 바울이 잠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이때가 AD 64년이에요. 여러분, AD 64년은요, 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이 났어요. 도시 50%가 불탔습니다. 그러면 책임자를 추궁해야 되는데 그 책임자를 기독교인들한테 추궁시킵니다. 왜? 기독교인들의 안 좋은 소문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들을 너무 많이 퍼뜨렸어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린 겁니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10대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다른 말 하면 AD 330년까지 이 핍박이 된 겁니다. 바울은 잠깐 투옥됐지만 풀려났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적습니다. 이때가 디모데 전서 후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사바나를 이제 갔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리고 AD 66년에서 67년에 2차 투옥돼서 이때 순교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적으로 복음 받고 본격적으로 선교 운동을 한 것은 1차, 2차, 3년, 딱 10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 13장부터 했지 않았습니까? AD 47년, 이때가 사도행 1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제 어떻게 하죠? AD 61년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이때 이제 누가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과 한 팀이 돼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가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첫 번째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었고 두 번째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이때 옥중에서 편지를 적었어요. 이것이 이제 옥중서시라고 해서 예배서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 사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30년 후에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때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봅니까? 이건 뭐 날짜, 기간, 뭐가 중요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자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여정이란 말은 가치가 있는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 많은 사람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무속인을 찾아가고 안 되기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안 되니까 돌 앞에, 우상 앞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여정이란 말은 전도자에게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왜 합니까?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에게 왜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묵상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전도자의 여정을 살자는 강한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각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다섯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건 이제 학적으로 정리된 거예요. 인간의 심리, 욕망은 다섯 가지 욕망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생존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라적으로 보면은 만 달러 이하. 그러니까 생존이 전부야. 하루 세 끼 먹는 게 전부야. 두 번째가 뭐냐면 즐기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생존의 문제가 끝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즐기고 싶어. 이때가 이제 GNP를 말하면 2만 달러.
그러니까 이때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SUV 자동차예요. 왜? SUV 자동차에 텐트 용품을 넣어서 막 산이고 바다를 막 돌아다녀요. 즐기고 싶은 욕망. 세 번째는 거기서 만족해야 되는데 인간은 또 만족이 없어요. 이때 세 번째 욕망이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명품 시장 세계 3위예요. 고급차 시장 3위가 한국이에요.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국가가 한국이에요. 왜? 3만 달러, 4만 달러가 된 개인과 가정은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SNS에서 자랑하잖아요. 나 핸드백 샀어. 나 자가용 샀어. 나 좋은 시계 샀어. 그리고 여자들 어떻게 하지? 음식 먹을 때 사진 찍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걸뭘 자랑하고 싶어? 그게 욕망이 세 번째 욕망이에요. 그 욕망에서 이제 인간의 네 번째 욕망이 뭐냐면 존경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때는 뭘 원하냐면 상장 원해. 상패를 원해. 뭘 이렇게 받고 싶어. 뭐 어디 한 자리 하고 싶어. 이게 인간의 네 번째 욕망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 욕망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망입니다. 이제는 다 겪어봤어. 다 맛봤어. 다 취해봤어.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뭔가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막 기부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데도 대중버스 타고 다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봉사로 다닙니다.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선진국들의 상위층들. 이들이 자아실현에 이제 이걸 이 인생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지금 현장에 우리 민족은 이 다섯 가지 단계 중에서 뭐냐면 이제 자랑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현장에 보면 생존의 욕망에 끌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달라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메시지,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메시지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생존의 욕망에 잡힌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주일을 못 지켜. 맨날 토요일 주말 되면 산으로 바다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고, 막 자랑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현장에 갈 때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주는 메시지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은 이런 메시지를 각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3장 AD 47년부터 우리가 묵상했는데 드디어 28장이에요. 28장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참 그래요. 바오이란 존재가 이제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자, 우리가 28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드디어 어떻게 하죠? AD 60년에 로마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수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은 어떻게 하죠?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서 시돈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중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 느낄 겁니다. 지중해는요, 반드시 9월부터 그해 3월까지는 배를 타면 안 됩니다. 이 바람이요, 서쪽에서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항해가. 그리고 9월부터 3월까지는 운행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11월 때는 안 돼요. 지금 이 기간이 대속죄일을 한참 지난 후에요.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을 한참 지났다면 가을이에요, 가을. 이 가을은요, 갑자기 태풍을 불 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들이 이 대서양의 지형을 알기 때문에
배를 할 때 중앙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해안이나 이 섬 주변을 해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라를 거쳐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자,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요, 성경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자세히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왜 탔다냐면 이거 곡물선이지, 곡물선. 자, 이 이집트는 세계의 밀 생산지입니다. 라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밀 생산지예요. 그리고 말 생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한 나라들은 이제 반드시 애굽을 점령하려고. 왜? 밀이 있고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쌀을 갖고 와서 이 곡물선이 여기에 정착합니다. 자, 여기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데려갑니다. 이 바울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 지명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나를 정확 기록하고 지명을 기록한다는 건 누가가 같이 대동한 거예요. 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때 한 사람이 누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누가와 함께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곡물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자 니도를 거쳐서 그라더 해안에 갑니다. 그 미항에 도착해요. 아름다운 밑자. 그 미항에서 바울은 여기서 정박하자. 근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뱃사람 선장의 말을 듣고 출항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 27장입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했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부터 배 안에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죄수였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면 가장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돼서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만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영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위기를 다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자, 미항에서 여기까지는 800km예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이 어둠이라는 그 현장에서 800km가 배가 떠밀려서 멜리데 이 섬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왜? 276명이 생명이 귀한 게 아니라 거긴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이 마지막까지 바울의 로마 복음화를 막았거든요. 사단의 강한 저항 앞에 하나님은 바울과 276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 276명이 예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바울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이 임한 것처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0명이 생존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무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 제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건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한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에 끌려 사는 인생인데 우린 그들과 다른 구별된 제자를 삼는 사역. 그 제작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드디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오늘 28장의 얘기입니다. 멜리섬에 도착했을 때 전도자의 삶은요, 특별합니다. 구별됩니다. 이곳에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두 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던 후에 안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거 지금 사실을 누가가 받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데오빌로라는 우리가 말하면 지도자에게
지금 이 편지를 적는 거예요. 왜 멜리데 왜 누가가 왜 이 편지를 적었겠습니까? 이때가 AD 61년에서 63년이었거든요. 왜 로마의 상류층인 사람에게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AD 61년, 63년에 기록했겠어요? 로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다고.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정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 안에 있는 종교만 믿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법에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법에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믿으면 안 돼요. 이교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 닮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잘못 알아서 유대인 교육을 시키는데 유대인 교육은 기독교를 배척하는 종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척했고 바울의 30년 사역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변증한 겁니다. 변증. 변증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 이상한 이교도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 그걸 변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 쓴 변증서,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변증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마지막 장은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자, 멜리데 섬에 도착했더니 원주민들이 그들을 반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을 때웁니다. 근데 이 섬의 특징은 독사가 많았거든요. 그 나무 사이에 있는 이 독사가 뱀을 문 거예요. 물었는데 뱀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자, 276명이라는 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바울이 죄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상수한 사람이고 나머지 두 명의 죄수는 로마에서 사형당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바울과 그 사람 볼 때 아, 살인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가는구나. 근데 저 사람이 그 태풍 안에서는 살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말은 멜리데 섬에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뭐냐면 인과보응이에요. 열심히 선행을 하면 신이 도와주고 죄를 지면 대가로 죽는 거. 이게 멜리데 섬에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인데 아, 저 사람이 유라굴라 태풍을 통해 살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구나. 죽겠구나. 붙든지 아니면 쓰러져 죽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내도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을 보고 그들 생각에 아, 신이구나. 이게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뱀이 바울을 물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은 사단의 나라가 끊임없이 저항하고 싸우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유라굴라 태풍을 보냈겠습니까? 분명히 사단이 어떻게 해요? 유라굴라 태풍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저항하고 공격했지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켜준 거예요. 아니 많은 276명의 사람 중에 하필 왜 바울에게 뱀이 독사가 물었겠어요? 마지막 사단의 저항.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시킨 거예요. 왜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뭘 얘기했습니까?
전도자의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죄수의 몸이었지만 자기가 죄수로 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전도자다. 이게요,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이 가져야 될, 35명이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가정이 어떠하든지, 자녀가 어떠하든지, 혹 자녀가 예수를 안 믿든지, 남편이 불신자든지, 그런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집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음성에 따라 나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자,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면 추장입니다. 추장. 이 집에 초대받은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초대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추장,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다. 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의사는요, 노예가 대부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의사가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지만 2000년 전에는요, 의사는 노예들이 많이 했어요. 하찮은 직업이에요. 어떻게 누가가 바울과 한 팀이 됐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근접한 설이 뭐냐? 노예에 있을 때 누가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누가 옆에, 바울 옆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누가의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지금 가이사라 감옥에서 로마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같이 갔거든요. 정확하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열병과 이질, 우리가 말 열병은 장티푸스, 이질은 어떻게 해요? 설사와 탈진을 동반하는 거. 대부분 이 병에 걸려서 대부분 죽어요. 이걸 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자, 이것도 말씀의 성취예요. 누가복음 16장 18절. 누가복음 16장 18절에 그대로 성취된 현장이 멜리섬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뱀을 집어올려. 집어올렸죠? 독사가 물었는데 독사가 손가락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어.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보블리오 부친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대로 성취한 거. 이것이 그 멜리데 섬에 소문이 쫙 퍼지고 나서 수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단순하게 치유만 아니라 복음도 함께 증거됐어요. 왜? 전승에 보면요,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첫 감독, 첫 감독이라는 건 목사가 된 거예요. 이거 전승입니다. 그 증거로 멜리데 섬에 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카타콤, 순교 묘지인 카타콤이, 왜? 250년 동안 로마가 핍박할 때 이 멜리데 섬에서도 이 순교가 일어났거든요. 누가 복음 증거했겠어요? 첫 복음자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전도자의 관심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구원. 그래서 전도자의 가는 인생을 발걸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여정, 바울의 여정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알렉산더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알렉산더의 정복이라고 얘기하지. 여정은 전도자에게만 적용되는 발걸음입니다. 여름 발걸음이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드디어 3개월 동안 머물렀던 멜리데 섬을 떠납니다. 석 달 후에 이제 떠나요. 자, 떠날 때, 자, 어떻게 떠났습니까? 자, 멜리데 섬에서 이 시실리아. 자, 우리가 이제 로마의 지도만 보지 실제로 한번 가보진 않았잖아요. 지금 이탈리아지만 그 당시는 이탈리아로,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자, 시칠리아 섬의 수도가
수라구사입니다. 수라구사에서 내기원을 거쳐서 이제 배로 가요, 배. 육로로 가면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래서 보디오라는 곳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이 보디오에서 7일 동안 머무는 사이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보디올까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2차, 3차. 3차 때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에 거쳐서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때 바울이 쓴 편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이걸 누가 가지고 왔죠? 베베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이때가 AD 57년이에요. 그러니까 3, 4년 만에 드디어 편지를 썼던 바울을 보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이. 어디서? 보디올에서. 그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이 보디올에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7일 동안 뭐 했겠어요? 팀사 간 겁니다. 팀사요. 로마서를 통해 이 복음의 진수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중 나온 사람을 보디올에서 7일 동안, 여러분 7일이라는 거 완전 숫자를 했잖아요. 완전 숫자.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7일, 7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7일은 완전 숫자예요.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3, 땅의 수, 동서남북, 하나님이 동서남북 지구를 지켜준다. 4, 합쳐지면 7. 7은 완전 숫자예요. 7일 동안 완전하게 팀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암비오 광장을 통과해서 트레비스를 통과해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뿐만 담대한 마음을 얻었는데, 왜 감사할까? 왜 담대한 마음을 얻었을까? 이걸 또 추적한 거예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메시지가 두번 있었어요. 두 번. 로마에 대한 두 번의 메시지. 자, 바울이 AD 58년에 안토니오 요수에 투옥됩니다. 투옥됐을 때이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의회 바울을 데려갑니다. 데려갔을 때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변론이 일어나요. 저기 천부장이 보니까 잘못하면 바울이 성기면 찢겨질까 두려워서 바울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빼서 안토니오 요새에 넣습니다. 그날 밤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이 직접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이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몇 년입니까? 한 4년 전이에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유라굴라 태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다 위, 배 위에서 주신 메시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메시지를 줄 때는 바울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감옥, 가장 힘들 때, 유라굴라 태풍. 아, 이상해요. 가장 편안할 때. 가족들과 즐기면서 여유롭게 쉴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감옥 아닙니까? 가장 힘들 때가 죽음의 위협 아닙니까? 그때 사명을 주셨어요. 왜? 그 고난의 때 사람은 가장 귀가 잘 열립니다. 영적 귀가. 마음의 문이 가장 잘 열려요.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이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왜? 내 멋대로 살거든. 내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이 50 몇 살인데, 아,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갑니까? 그랬어요. 아, 자기가 가는 거야. 왜 갑니까? 그랬어요. 젊었을 때, 20대,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갔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 결혼하다 보니까, 또 애를 낳다 보니까, 애 공부시키다 보니까, 마음속 한구석에는 사명이 있었고, 어머님과 어릴 때 내가 서운했고,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이 있었는데, 이 생존에 끌려 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언제입니까? 이제 다 무너질 때.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았을 때. 이제 다 무너졌을 때 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 했어요.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가지 마세요. 한 50이 되고 60이 다 되면 다리에 힘도 없고 열정도 사라지고. 근데 왜 가십니까? 아니, 외국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몰몬교, 그 아이들은 20살부터 23살 때 대학을 중도 휴학을 하고 2년 3도 정도 어떻게 해요? 세계를 가서 선교한다고 도를 아니거든. 우리 대학생들이 그렇습니까? 아, 여러분 자녀들은 그러냐고. 가장 젊었을 때, 가장 힘 있을 때 즐기고 싶잖아요. 세상을 즐기고 싶잖아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몰몬교 아이들은 가장 건강할 때, 가장 똑똑할 때, 혈기 왕성할 때 2년 3년을요 해외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는, 비방하는 저들도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말 듣습니까? 평생 동안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주의 길을 가는 것도 자기 생각, 가지 않는 것도 자기 생각, 멋대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 감사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메시지고, 본인 또한 다짐을 한 거예요. 다짐. 로마서 19장 21절에 바울이 예베소 지역 3년 사역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인생에서 3년 동안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 증거한 것은 예베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은 2년을 했다고 그러고,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예베소 장로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메시지 보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3년이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증거했고 2년 동안 두람노소원에 증거했습니다. 그럼 27개월이잖아요. 근데 3년. 그러면 나머지 9개월은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자, 우리가 예배소서 2장, 3장에 7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예배소 주변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서버나,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쪽 지역은요, 바울이 예베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이 자기 지역에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예베소에서.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결단한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와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마게도냐죠, 아가야, 아덴,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건 두 번, 바울의 결단은 한 번. 이게 성취된 걸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라고 했죠? 도착했을 유대인, 두 번째 회당.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모든 삶의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회당 중심으로 사니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집을 사잖아요. 차를 사잖아요. 어느 기독교인들이 이민 갔을 때 교회를 먼저 세웁니까?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다락방 교회나 하지. 대부분 도착했을 때 집 사잖아요. 차 사지 않았습니까? 애들 공부시키지.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도착하면 10명이 모이면 자기 집하고 자동차, 애들 교육 떠나서 회당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회당이 크면 거기서 유치원 다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이게 이기지는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 사상의 마인드가 다르거든. 사상이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식탁 문화가 발전됐잖아요. 금요일 날은요, 자녀들은 약속을 안 합니다. 저녁부터는. 왜? 저녁부터는 이제 뭐가 시작돼요? 안식일이 되잖아요. 저녁부터는요, 약속이라는 게 없어요. 그 저녁부터는 이제 식탁 교육이 되는 식탁. 부모님이 딱 앉고 아이들이 딱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 율법을 전수해, 아버지 입에서.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하나같이 다 모든 걸 중단하고 회당 가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 머리에 뚜껑 쓰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하고 무슨 아들하고 밥을 언제 한번 먹어요? 언제 가족끼리 밥 한번 먹습니까? 토요일 날 되면 다 나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니라, 허락하니라. 바울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로마법은 어떻게 해요? 제수와 간수가 같이 수갑을 차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수와 간수가 수갑을 찹니다. 이게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돼. 왜? 제수가 탈출하면 간수가 그만한 대가를 이루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에 영내로 들어갔을 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복음은 전도자들은 뭐든지 이 생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아. 보편적 생각이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한번 하겠지만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바울이 가장 사랑했고 바울이 마지막 죽는 날까지 바울의 선교비를 보낸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너무 상심이 돼서 교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해서 너는 빨리 로마에 가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너는 바울을 도와라. 바울을 도와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선교비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매였잖아요. 삼자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제수로 매였단 말이에요. 간수가 이렇게 24시간 통제하고 묶인 상태라. 근데 바울 이렇게 하잖아.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간수는 바울과 함께 수갑을 찬 이 간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죽든지, 복음을 받든지. 근데 그게 시대 안에 뜰까지 다 전파된 거예요. 한 명의 간수가 바울을 24시간 동안 하고 또 교대하거든. 새로운 간수가 와서 바울과 수갑을 차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안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쇠고량을 찼던 간수들은 다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것이 전도자에 가는 인생입니다. 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영적 쇠고량을 차셔야 돼. 가장 이 쇠고랑은 참 남편이란 쇠고랑, 자녀의 쇠고랑은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돼. 이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자, 처음에는 영내 감옥에 있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군영 밖에 셋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셋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첫째 가는 사람들, 자,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게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을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지금 로마에서도 누구를 청한 거예요? 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로마 안에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청빙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얘기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게 왜 됐느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성경을 읽으면 이해 못하겠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소망은요,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들은 무슨 소망입니까? 집을 넓히는 소망, 아이가 명문대 가는 소망, 좋은 직장 가는 소망. 그게 다 소망이잖아요. 건강한 소망, 사업이 잘 되는 거 소망. 그게 이스라엘과 다른 거.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 2000년 전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거 얘기했더니 내가 새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 말은 뭐죠? 바울이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뭡니까?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때가 AD 61년이잖아요. 31년 전에 너희들이 말하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린 소망인 그리스도였다. 이걸 증거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새 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소망이 뭡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얘기했더니 내가 새 사슬에 매였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또 그들도 바울을 만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지금 이 유대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회당장, 랍비들,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편지한 적도 없고 전한 소식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릇이 큰 거예요.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역사를 알면 이해가 돼. 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한번 세대 교체가 일어났어요. 세대 교체가. 여러분들.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고. 자, 바울이 예베소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예베소 증거하기 전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증거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글라우디오가 황제 됐을 때 칙령이 떠는 칙령인데 황제의 법이지요. 그 칙령이 뭡니까? 로마에 사는, 즉 이탈리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켜라. 칙령이 일어나요.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살다가 추방돼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즉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로마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다고. 왜 추방시켰냐면 크리티스라는 이 사람이 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테러한 거예요. 그도 유대인이거든. 유대인들을 단합시켜서 기독교인들을 다 탄압시킨 거예요. 막 테러와 소요가 일어나니까 글라디 황제가 열받아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다 추방된 거예요. 그 추방된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나면서 새롭게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들은 경험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견이 없었던 거지. 그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세대교체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밭, 마음의 밭을 정리시킨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셋집에서 2년 동안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대부분 누가 많이 왔겠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많이 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많이 복음 받았어요. 두 번째는 로마인들이 많이 왔거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입니다. 선포 아닙니다. 선포와 강론은 달라요. 선포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영접이요. 강론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한 거예요. 강론한 거거든요. 제가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에만 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면 창세기 3장, 특별히 15장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음이지만 사단의 입장에서는 저주예요. 저주. 왜 그렇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나눠집니다. 이때 창세기 3장 15절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등장할 것이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싸울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즉 여자의 후손은 그의 나라를 확장시킨다고. 뱀의 후손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이거 사단의 나라. 나라라는 건 통치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란 말은 여러분들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마귀 아닙니까? 이 사단이란 이름의 뜻이 뭐죠? 대적자, 이간자.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사단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민족은 대적하고 이간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간은 반드시 사단에 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공존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 불교는 윤회,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언제까지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두 개의 나라가 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을 해요. 그래서 AD 30년에 감난산에서 그리스도가 마지막 승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30년이 지난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적으로 지금 강론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그 당시 구약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 빼고 사사기부터 다 선지자의 글이에요. 말라기까지. 그리고 시가서. 이게 이제 구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구약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셋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고 선지자의 글의 핵심이 뭐고 시가서의 글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속사 중심으로 구약을 설명할 때 핵심이 뭡니까?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약속들. 그러니까 창세기 속에, 출애굽기 속에, 민수기 속에, 레위기 속에 누구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아브라함 이상 야곱 얘기지만 이면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그림자로. 그러니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바울,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바로 31년 전에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말대로만 처형된 예수라는 사실을 지금 강론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거기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즉 시편 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다. 네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다시 안 오지. 안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내가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 오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30절에 마지막 사도행전이 마칩니다.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 AD 61년에서 63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는 그 2년 동안 미결수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우리 집을 다 미션홈으로 해야 돼. 누구든지 와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가르치더라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1년, 63년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때 기록한 것이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에서 편지했다고 해서 옥중서신. 이때 대부분의 사복음서가 이때 기록한 거예요. 누가도 이때 어떻게 데오블라라는 사람에게 변증서를 하나 적는데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두 번째가 사도행전. 자, 그런데 보세요. 셋집에 머물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서 이 셋집. 그 당시 최고의 집값이 로마의 집값이에요. 아무리 셋집이라도 셋집은 월세집이거든. 아니, 월세를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내줬습니까? 빌립보교회. 바울이 로마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가슴 아픈 빌립보교회니 어떻게 해요? 가장 믿음 있는 우리가 말하는 바울을 도와라. 바울을 도와서 그의 피로를 채워주고 너는 비서처럼 바울의 24시간을 보호해줘라. 선택한 사람 누구니? 에바브로 디도로 편해서 성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성교비를 준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이 셋집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실 정도로 성교비를 다 지어라. 이런 사람인이 나와야지 여러분들. 돈을 가치 있게 써야지.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을 24시간 간호하다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가 2년 동안 간호하면서 중병이 걸린 거야. 중병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기도해 주니까 중병이 치유됐다. 이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알아야 우리가 빌립보 교인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 복음이 이제 증거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64년에 풀립니다. 일시적으로 풀려요. 풀렸을 때 바울의 사역, 예베소와 마게도냐와 드로와 그레데라 니고볼리를 거쳐서 전승에 의하면 사바나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66년, 66년에서 67년에 2차 투옥됩니다. 이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오늘 좀 강의가 길었지만 마지막 강의니까 이해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지만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도 전도자의 여정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마음들이 기도 제목이 정해져서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시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과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장로님들과 이들과 한 팀이 되어 전도현장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돕는 협력하는 모든 간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